페트병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네. 자주 쓰잖아요. 그게 완전히 분해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? 아, 그 뉴스에서 봤는데 꽤 오랜 시간 걸리던데.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네. 뭐 한 무려 500년이 걸립니다. 500년이요? 그 정도. 조선 왕조가 500년 아닙니까? 네. 500년이 지나야 페트병, 이 플라스틱이 완전히 분해된다 그래요. 와.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?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페트병 하나라도 좀 적게 써야 되겠다.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스팸 메일 지우기, 그리고 개인 컵 사용하기, 네. 이런 거 사소한 거지만 하나하나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패스워드는 네, 나옵니다. 수적 천석. 또 한자예요. 또 한자예요. 자, 물방울로 돌을 뚫는다. 우리 속담에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 아주 작은 물방울의 힘이지만 쌓이고 쌓이면 돌을 뚫는 힘이 생긴다.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노력이라도 페트병 하나 안 쓰고 우리 물컵, 개인컵 쓰고 스팸 메일함, 메일 지우고 하면은 우리가 지구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의 패스워드 수적 천석으로 골랐습니다. 아, 상당히 참 좋은 말씀입니다. 근데 좀 어렵긴 해요, 그죠? 네. 혹시 뭐 할아버지가 서당 운영하셨어요? 개인적으로 지금 설마 이번 주에 좀 바뀌겠지 했는데 더 아니, 어려운 진짜. 걸로다가 지금 적자 네. 저런 거 어려운 자거든요. 아니 사자성어 네.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. 자주 사용하세요. 네. 목표를 찾아보면 됩니다. 아. 근데 꼭 지켜야 할 이야기예요. 정말 이게 물방울이 맞아요. 떨어져서 네. 큰 구멍을 낼 수 있듯이 우리가 작은 것 실천이 네.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, 오늘 윤 국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